뭐 관련해서. 자, 98페이지 먼저 요약 좀 펴보시면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 또는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어? 왜? 안 나왔어요? 자, 그 나올 수 있는 것은 거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증, 토지거래 허가서하고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 프린트물 옆에 놓고 보세요. 이 두 가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거래 허가증은 자 국토계획미경화 법률에 보면 자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즉 여긴 예약도 포함됩니다. 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은 민법상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거죠. 즉 토지거래 집값 급등하는 지역이니까 이걸 통제할 목적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통제한다? 예약 단계에서. 즉 계약 속에 예약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리고 등기는 이전과 설정 등두 가지만. 그리고 한번 허가받은 것을 다시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유권 지상권을 뺀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유상계약이니까 무상계약 뭐예요? 증여라든가 또는 무상 중에 전형적인 게 뭐였냐면 무상으로는 게 증여, 부담은 증여,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 다음에 부부 재산분할 약정, 재산분할. 자, 이런 것도 이혼 배우자간의 재산분할 약정은 다 무상으로 보는 거 이런 거 무상. 알았어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아닌 이런 계약의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등기 종료 이전 설정 등기 두 가지만.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합니다. 그럼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든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반드시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허가를 받지 않는다? 본등기할 때 허가 받을 필요 없지. 그럼 지료 지급이 없는 지상권 설정 계약 이렇게 썼을 때는 지료 지급이 없다는 걸뭘 강조한 거예요? 무상을 강조했지. 그러니까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 가등기는 종류를 묻지 않고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넘어가서 법률 규정에 따른 거 유상속이나 또는 유증, 진정명 회복, 점유취득 시효라든가 신탁 등기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농지증을 보세요. 농지증에 대해서는 농지에 된다. 즉 지목이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거긴 우리 일반적으로 조문이나 언급하지 않지만 실무상 언급되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허가서는 어떤 때 문제되냐면 이렇게 시점 문제 삼았죠. 시점. 계약 시부터 자 등기 신청 시까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허가 구역의 지정 요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자 계약 시 허가 구역에서 근데 등기 신청을 나보니까 해제됐어 낸다고 해서 안 낸다고 했어 안 낸다고 했지 계약 시 허가 구역 안 했다가 등기 하려고 보니까 허 지정돼 버렸네 허가서 내야 돼안 내야 돼안 낸다고 했지 계약 시 허가 구역에서 중간에 해제됐다가 등기 하려고 보니까 다시 지정됐어 내야 돼안 내야 돼 내야 돼, 안 내야 돼? 에? 안 낸다 했지. 언제만? 계약 시부터 등기 신청 시까지 다 허가구역 있다. 이러면 요때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요거 조심하세요. 시점. 무슨 얘기 알겠어요? 시간. 이건 없어. 실무에서 나오지만 책에나 조문에 없으니까 이렇게 알아두라고. 그 다음에 농지증에 대해서는 농지에 된다. 즉 전답과 손해되고 유상 무상을 묻지 않습니다. 계약 단독 행위 같은 법률 행위를 위해서 취득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만 그래요. 따라서 농지가 아닌 건 농지를 낼 필요 없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낼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지상권 설정이라는 건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의할 게 자, 이건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이 취득할 땐 이걸 내야 되지만 거꾸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취득할 땐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의 농지를 증여했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증을 내야 돼. 근데 남편의 농지 부인이 상속받았다. 이건 법률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래서 농지증 이거 안 내는 경우 작년에 또 나왔어. 이거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알았어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땐 내라 지금.
국가나 지자체가 스스로 취득할 때 안 내지만 국가로 우리가 취득할 때는 우리가 농지증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상속. 자기 의사 법률행위 자체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유증. 그다음에 취득시 완성. 그다음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수용.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 특히 공유물 분할 뭐예요? 자기 지분대로 짜라가는 거지 새로운 취득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경매. 이 경매 특히 주의하라겠지. 경매의 경우 전 과정에서 보면 농지증이 필요하지만 지금 등기 절차 관련해서는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매의 경우는 법원으로부터 내가 허가 받을 때 법원에 내는 것이지 등기 촉탁할 때 이때 내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전 과정 즉 전체 경매 과정 다 이 전 과정 보면 농지증이 있어야 돼. 그런데 경매는 어떻게 된다? 등기소에 경매로 인한 취득은 뭐라고? 촉탁 등기에 촉탁. 그럼 어디서 촉탁해 주는 거? 이것은 경매 집행 법원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매각하려면 제일 먼저 뭐라고 나와? 민법 중개사법 시간 배웠죠. 특별 매각 조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낼 수 있는 사람만 입찰하는 거예요. 못 내면 보증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최고가 매수인이 되면 여기다 농지증을 내야 되지. 그럼 법원에서 매각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등기는 언제 하느냐? 허가 받고 촉탁할 때가 요때 안 낸다는 거야. 여기서 내는 거고 전 과정에서 필요한데. 알았어요? 그래서 아니 중개사법 시간엔 필요하다 했는데 왜 공시법 시간에 여기 없는 거로 나오죠? 이렇게 묻지 말란 말이야. 공시법은 어디만 물어보는 거야? 여기만. 중개법 어디? 전과정.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는 어디? 절차 개시되는 게 네 가지 있잖아. 뭐라고? 다시 한번.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등기 절차는 여기란 말이야. 여기. 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제3자 허가 정보에 대해서 판결일 땐 낼 필요 없다. 이걸 기억하면 되고 그런데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면 특별조치법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3자 허가서 등을 반드시 다시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3자 허가 정보 등은 판결 쓸 때 낼 필요가 없는데 판결 쓸지라도 특별조치법 5조 1항에 가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라면 반드시 다시 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감증명. 여러분들 인감증명은 요약집은 요 앞에 있어요. 다시 96페이지 넘어갔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인감증명은 지금 언제 필요한 거냐? 이건 방문 신청할 때. 언제? 방문. 등기 신청 방문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떻게? 방문 직접 찾아갈 수 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게 뭐라고? 전자신청.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신청이 되는데 자 그러면 방문 신청할 때는 의무자 인감이 이게 필요한 거지만 전자신청 뭐로 대체된다? 공인인증서 대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감증명 문제되는 건 방문 신청할 때 등기규칙 제60조에 가면 여기 인감증명을 내는 경우 8가지가 나와요. 그 8가지 다 할 필요 없어. 시험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소가외 협동 이렇게만 알아도 5가지만 소가 뭐냐?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냅니다. 원칙이야. 자 인감증명 언제 낸다고? 의무자가 소유권자일 때. 자 좀 보세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등기필정문 언제 난다 했지? 공동신청은 다 내. 그럼 공동신청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공동신청하는 경우야. 그럼 공동신청이라면 뭘 낸다고? 의무자가 있으니까 등기필정문 내야 돼. 근데 인감증명 첫째 공동이라서 무조건 내는 게 아니라 등기 의무자 즉 의무자가 누구인가 보고 의무자가 동시에 소유권자일 때만 내는 거예요. 즉 의무자가 이것만큼 있으면 자 등기필정문 다른 점 봐보세요. 등기필정문 의무자라면 다 내. 이게 등기 의무자야. 의무자가 이것만큼 있으면 이거 전부 이 사람들 뭘 내야 돼? 등기필정문 내야 돼. 근데 인감증명 언제 낸다고? 의무자 중에서도 소유권자만. 그러니까 이게 더 까다로운 거예요. 의무자 중에 소유권자 아닌 사람도 있어 없어? 있지. 보세요. 자 A 소유 부동산 B에게 전세권 설정하려고 보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설정 등기할 때 누가 권리자야? 전세권자 권리자. 의무자는 전세권 설정자 의무자. 그럼 이때 전세권 설정자가 누구냐? 집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무자와 소유자니까 인감을 냈단 말이야. 알았어요? 전세권 설정 시는 공동신청, 원인증명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다 필요하지.
근데 만약 설정됐던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자 존속 기한이 만료했어. 그럼 나중에 뭐 한다 이제? 말소해야 돼, 말소. 전세권 말소 연결나. 전세권 말소하기는 누가 의무자야? 전세권자. 누가 권리자야? 설정자. 이런 부담이 없어지잖아. 공동 신청으로. 그러면 말소 연결 때 의무자는 누구다? 의무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잖아. 그러면 이때 인감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요. 왜? 의무자인데 소유자가 아니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감 낸 원칙이 뭐다? 소유권 등기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낸다. 소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소유권 가등기 명의 가등기 말소일 때 낸다. 여기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예외적인 거예요. 원래 소유권 등기 명의 의무자일 때 내는 게 원칙이니까 가등기 명의 의무자면 낼 필요 없는데 소유권 가등기는 특이해. 왜? 본등기만 하면 소유자 될 뻔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워요. 이건 개정된 내용 들어갔습니다.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의무자면 자 소유권 이외 명의자 여기 나왔죠. 소유권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있지.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왜 나오느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자 소유권 이외 명의자 의무자인데 진정성 보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 공동신청. 그 다음에 어떤 거? 원인증명정보. 그 다음에 어떤 거? 등기필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 내라 그치? 근데 지금 이건 필요 없고 이때는 공동신청, 원인증명정보, 등기필정보만 내고 이건 내면 안 내면 돼. 근데 얘가 또 뭐 하는 거야 여기? 이 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 또 없어진 거야. 등기필정보 분실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 없어졌어. 전세권 등기필정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등기필정보 없어지면 아까 세 가지 방법 있다 했지? 좀 전에 세 가지 방법. 어떻게 하라고? 직접 나가요. 전세권자가. 그래서 뭘 작성한다? 확인 조서. 그 다음에 우인받은 법무사 등이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증 정보. 세 가지 방법 있다 했잖아. 그럼 이 중에서 작년까지는 요거 빠졌다. 이 개정님 이게 다. 즉 지금은 직접 출석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통일을 벌였어. 전부 다 다시 인감을 내라고 개정된 거예요. 이 부분이. 알았어요? 금년에 조그만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 써놓은 거예요. 확인 조서나 공증 정보, 확인 정보 이걸 첨부할 때 인감을 다시 내야 돼. 그 다음에 협의 분할했던 상속 등기할 때는 상속이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이거 주의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협의 분할이라는 것은 거기 위에 세 가지는 소, 가, 외 할 때 이거 소, 가, 요 세 가지는 의무자의 진정성이야. 그러나 밑에 나온 것은 증서. 즉 협의 분할했다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라는 그 서류가 진정으로 작성됐음을 증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때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필요하다는 거야. 왜? 동의서 승낙서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협의 분할이라는 말 주의할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협의 분할이라는 말과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했다는 이 개념과 법정 상속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거. 법정 상속분 법률에 따라서 주어진 상속분이죠. 만약에 갑이 사망하면서 여기 상속인이 A, B, C, D 네 명이 있다. 그러면 직계 비속이 1대 1씩 다 같으니까 4분의 1씩 지분이 있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한다? 법정 상속분.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 등기할 땐 인감 필요 없어요. 알았어요? 근데 상속 재산 협의 분할해서 요 장남 A가 다 갖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 대신 제사도 지내라. 이렇게 합의했어. 그럼 상속재산 협의 분할했으면 요건 상속인 두고 전원의 인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상속 재산을 뭐 했을 때? 협의 분할했을 때 전원이에요. 법정 상속분에 따를 땐 안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3자 동의 승낙을 요할 땐 동의자 승낙자 인감이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왜? 동의서나 승낙서가 위조된지 확인하고서. 그래서 여기서 요 두 가지는 아까 뭐라고 요 세 가지는 의무자 진정성 요건 뭐라고? 증서의 진정성.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나 제3자 동의서 승낙서 요게 위조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감을 내라. 즉 상속인 전원 인감 동의자 승낙 인감을 내라겠지만 만약에 얘들이 우린 공증받아 갈 거야 공정증서로. 즉 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공증받았거나 동의서를 공증받아 버렸어. 공증받으려면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됐다는 것을 아까 공증이 증명했으니까 공증 받으면 인감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공증 안 받으면 내두고 공증 받으면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서의 진정성이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꼭 기억합니다.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땐 매도용을 써야 돼. 매도용은 누가? 매도용이라는 건 용도가 딱 지정되는 거예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매도용은 반드시 자 매도인이 얘가 의무자가 인감증명 발급기관에 가서 즉 동사무소에 가서 자연이라면 법인 같으면 등기소 가야 돼요. 이때 요 매수인 권리자 인적사항을 누가 요 매도인이 자기 스스로 자필로 얘 인적사항을 집어넣어서 발급받아줘야 돼. 그러니까 매도용 인감증명사항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다? 비 이름이 들어가 있어. 그럼 비가 씨한테 또 전매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못해요. 왜? 비 이름이 아예 고정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매수자 이외의 제3자한테 못 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매매가 아니라면 일반 인감증명서 전용 즉 용도가 달라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등기와 관련해선 등기 인감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인감증명서 첨부에 가름해서 신청서에 서명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는데 서명은 본인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게 써주는 게 서명이지 그냥 낙서하는 게 서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 서명 좀 해주세요 하면 찍고 말어. 이게 뭐예요? 또 서명 등기소에 대한 건 서명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등기관 알아볼 수 있게 쓴 게 서명이에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일단 방문 신청 시 필요하고 최소한 거의 소가의 협동이 다섯 가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증명정보와 등록번호 증명정보와 관련해서는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명이 된 권리자가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권리 종류를 묻지 않고 모두 권리자한테 필요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제한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권리자면 다 낸다. 그럼 권리자가 뭐냐? 기입등기지. 그러면 보세요. 자, 왜 필요하냐?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명의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 지금 매도인 A, 매수인 B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새로운 이름을 쓸 때 누구 이름 써줘? 이거 매수인 써주지? 그러면 자, 요 의무자 이거 매도인이었어. 권리자 매수인이야.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의무자 뭘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의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칭,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본점 소재 이렇게 나왔었지. 그러면 여기다 이건 얘는 이미 있었고 이제 새롭게 들어갈 사람 얘니까 얘 이름을 써야 돼. 성명을 써야 되고 또 여기 뭐야?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소를 써야 되니까 자 주소증명전 누구께 필요하다는 거 누구 거 누구 거 보시다시피 누구 거 권리자의 주소증명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 것도 확인해 봐야 돼.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갈 땐 동일성을 확인해 봐야 돼요. 왜? 매도인은 이 사람은 이거 부동산 취득하고 주소를 10번 바꿨어.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동일성, 동명이인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통해서 얘가 지금 현재 명의자 같은지를 확인하니까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즉 주소 증명 정보 누구 권리자 걸 내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누구 것도 내라 의무자 것도 같이 내줘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보세요. 여러분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건 이사 갈 때마다 바뀌는 사람 이상하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안 바뀌니까 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그럼 요 주민등록번호가 보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야. 그럼 등록번호는 누구 것만 필요한 거야? 권리자 것만 필요하지 의무자 거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거의 주소증명정보는 새로 등기명이 되는 권리자 권리 종류를 묻지 않고 다 필요하되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누구 것도 같이 낸다? 의무자 것도 매도인 것도 같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는 의무자인 매도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을 확인하고 해서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권리자는 등본 한 통만 있으면 끝나지만 의무자는 초본을 내려가는 이유가 보다 주소 변동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 판결이나 경매 등으로 권리자 단독 신청하나 관공사 촉탁 등기하거나 이럴 땐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것까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등록번호는 권리자만 요구하지 의무자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부여권자를 기억해야 돼. 즉 여러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니까 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이걸 대체하지만 만약 외국인이 우리나라 처음 왔다 그럼 너 주민번호 있냐 했더니 없어 미국 당신네에서 태어나면 주민등록 부여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 나쁜 나라일까 선진국은 없어요. 왜 주민등록번호가 바코드 만들어 딱 하나 딱 찍으니까 그 사람 인적사항 다 나와 어디 움직이는 거 모든 일거수일투 다 나와 그럼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한대
안 되지. 선진국에서 그런 게 안 좋아. 개인 정보를 손안 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주민등록 번호 다 그냥 무슨 상품도 아니고 머리다 번호 딱 찍어놓고 딱 찍어. 얘 지금 어디 있고 전과 몇 번 어디 살고 딱 나와. 그럼 이게 뭐냐고 이게. 그래서 개인 정보에 대해 개인의 인적 정보를 이렇게 너무 노출시키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도 이런 거 싫어하는 나라들이야. 후진국에서도 이런 게 더 강하지.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여전히 뭐가 있다? 부동산 등기 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쓴단 말이야 이게. 근데 외국인이 주민번호 있어 없어? 미국에 온 사람 당신 주민등록번호 몇 번 했더니 그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네. 아,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취득 못합니다. 이러면 미국에서 난리 나지. 니네 나서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동산 취득 못하게 했어? 우리도 못할 거야. 상호주의에서 한국에는 미국의 부동산 일체 취득 못한다. 이렇게 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도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 살라고 봤더니 주민번호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부여받으라는 거야. 이게 바로 등록번호 부여권자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이런 국제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국장,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제외국민, 즉 우리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에 살고 있어. 한국 국적 있는데. 이런 때는 뭐한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교안이 부여하고 법인이다. 그럼 법인은 설립등기할 때 즉 주된 사무소 즉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교안이 부여하며 그 다음에 비 즉 비법인산 종중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하고 외국인은 체류지를 관하는 외출 이렇게 하는 지방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의 장으로 명칭만 바뀌었어요. 종전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지방 출입국 내지 외국인 관서의 장. 그래서 국하면 국장, 제대, 법주, 비시, 외출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보세요. 소유권 말소 등기합니다. 새로 권리자 생겼어 안 생겼어? 말소 오는데. 등기 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말소가? 지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등록번호 필요 없어? 없어. 권리 변경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권리 변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경우 필요 없다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99페이지에 거기 등록번호 부여기관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다음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전자신청 먼저 봅니다. 전자신청 뭐 좋은 걸 한꺼번에 보기 어려우니까 전자신청 자 여러분 책에선 요약 좀 10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거기 이제 전자신청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건데 첫째 전자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자연인과 법인은 된다. 그런데 어디는 안 된다? 종중 같은 비법인사단재단은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전자신청은 비법인사단 재단이 안 되고 자연인과 법인은 돼요. 그런데 자연인은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 외국인은 최소한 국내 외국인 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신고는 돼 있어야 돼요. 아무 근거도 없다. 이건 안 돼요. 뉴욕커가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내가 한국 부동산 전자신청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 거소신고나 외국인 등록돼 있는 외국인도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은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근데 누구나 안 된다? 종중 같은 비법인 사단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청 대리권은 자격자 대리만 된다는 꼭 주의하라겠지. 이거는 법무사 협회가 타협의 산물이라고 얘기해줬죠. 처음에 일본에서 전자신청 제도를 시행하니까 우리도 도입하려고 했더니 누가 제일 반대했다고 했어? 법무사 협회에서 왜 자기네 밖으로 다 뺏긴다고 안는다고 했어. 컴퓨터만 하면 다 오니까 자기도 하겠어요? 젊은 애들이 컴퓨터 갖다 놓고 우리 인터넷 전 등기신청합니다 광고내가지고 다 해보는 법무사를 못 하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길을 쓰고 반대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될 일이야? 시대가 바뀌는데? 왜? 등기 안 끊을래? 여러분 오늘 지금 서울 가려고 보세요. 가다 교통 막힐 것 같아 안 막힐 것 같아? 낮에 가도 막혀요. 지금 대전에는 법무사가 우인받아가고 서초동에 지금 등기신청 대리러 가려고 하고 있어. 직원 내보내서 아침에 야 너 왜 이렇게 안 오냐 했더니 법무사님 지금 올라가서 수원에 막혀서 지금까지 있어요 이러고 있네. 등기할 수 있어 못해? 못하잖아.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준 거 시대 상황에서. 근데 누가 반대한다고? 법무사 협회가 반대한다니까. 그거 좀 밖으로 다 뺏긴다고.
그래서 타협한 거야. 어떻게? 전자신청 대리권은 법무사 협, 저 이런 자격자 대리인만 해주고 일반인들은 타인 대리 못합니다라고 막아버린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나온 거야. 전자신청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타인을 대리할 수 있고 일반인들은 본인 거 뺏기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인 거라고 해서 자격 이거 전자신청 할 수 있겠어요? 사용자 등록 해놓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건씩 아파트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해도 돼. 한 달에 한 번씩 샀다 팔다 계속해. 그럼 전자신청 해놓고서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내 걸 하려고 그렇게 많이 등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해놓는다. 이 몇 사람이 있겠어. 그러니까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야 사실은. 이해하시고 시험료 이렇게 알아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 들은 걸 들으면 여러분 기억이 나야 돼. 이 정도 왜 이런 말 해주겠어 언저리를 생각나라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 생각이 안 나 스쳐 지나가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도대체. 그래서 요 문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청은 먼저 뭐부터 해라. 사용자 등록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은 최초 전자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에 나가야 됩니다. 아무 등기소나 나가면 돼. 관할 제한이 없다 있지. 즉 전국에는 모든 등기소가 전자신청 등기소 지정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한번 사용자 등록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 3년간 써먹어. 이건 공인인증서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 등록이라고 해서 사용자 등록. 그래서 최초로 한번 해놓으면 몇 년 쓴다고? 3년간 써먹어. 3년간. 3년이 지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딱 하루 지났다. 종료. 끝났어. 그럼 끝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 연장해야 돼. 연장하려면 만료 얼마?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이때 연장 신청하면 돼. 연장 신청은 전자 신청으로 돼. 이건 출석하지 않아도 돼. 이거. 그럼 연장하면 다시 몇 년? 또 3년씩 늘어나. 이게 몇 번? 계속 제한이 없음. 횟수 제한이 없다 했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 공동신청할 땐 권리자 의무자 모두 다 사용자 등록 해야 되는데 자격자 대리인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이런 자격자 대리인 전자신청할 땐 본인은 사용자 등록 할 필요 없지. 우임받은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용자 등록 했다가 해지나 또는 정지 또는 회복신청이 다 되는데 해지나 정지시킬 때는 직접 등기소 찾아가도 되고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 해도 되지만 정지했다가 살려놓으려면 반드시 찾아가야 돼요. 알았어요? 방문신청만.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전자신청 방법은 출석신청주의가 배제된다. 즉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하기 때문에 등기 나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은행을 인터넷뱅킹으로 해. 지금 은행에 출석했어 안 했어?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 집에서 하잖아요. 이게 전자 같은 개념이라고요. 전자신청한 사람이 출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출석 신청 중에 배제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 서명 정보 즉 공인 인증서 정보 등을 송신하면 이게 바로 뭘 대체한다?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전자 신청에 대해 누가 할 수 있느냐 사용자 등록 문제 이것이 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적인 거 보세요. 이제 강론 어딜 보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유권부터 나왔는데 여기 요약집에는 각종 등기 절차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제일 중요한 걸 한번 뽑아주려고 이제 가등기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가등기하고 소유권에 관한 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1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먼저 강론 중에 가등기 문제하고 소유권 제일 중요한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중에서도 각종 원인별로 특이한 것들 좀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자, 129페이지 보면 가등기라고 나왔죠? 이 가등기는 진짜 자주 나와, 시험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 사실, 가등기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언제 하는 것이라고 해서 가등기는 제일 크게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허부, 허용 여부 문제에서 가등기는 뭐라 그랬지? 임시적인 등기다. 종국 등기 아닌 걸 말한다. 뭐 언제 하는 것이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거예요. 즉 가등기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한다. 이때 청구권 어떤 청구권이라고 했죠? 이거는 권리에 대한 청구권. 권리에 대한 청구권. 물론 채권적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이유가 없어. 이미 물권을 취득했는데 뭐들 가등기 하겠어. 앞으로 본등기할 권리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소유자 됐어. 그럼 가등기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내 이 건물 내 취득했어. 뭘 가등기에 대해 물권자인데 내가 누군가 앞으로 당신이 이걸 취득할
채권 계약을 맺고 나중에 내 본등이 해갔습니다. 그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을 뿐 물권적 청구권이 물건 취득했기 때문에 가등기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현재 효력이 있어도 되고 여기에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다 돼 이거. 그런데 뭐 안 된다? 종기부, 해제조건부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소멸할 거기 때문에 미리 보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권리에 대한 것만 되기 때문에 뭐는 안 된다? 부동산 표시. 즉 표지에 보는 가등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네 가지만 돼요. 어떤 거? 여기서 설정이라든가 이전이라든가 또는 변경이나 소멸. 이 소멸도 채권적 청구만 가는 겁니다. 따라서 보존 가등기 없고 처분 제한 가등기 없습니다. 처분 제한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가등기는 없다 얘기예요. 이 가등기는 청구를 보존하기 위한 건데 청구는 어떻다?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지. 채권적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음. 그러니까 중복해서 여러 개 있어도 되고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어. 이전.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을 뭐 할 수 있다? 이전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가등기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전을 할 수 있으니까 제한도 된다는 의미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물어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 가등기 허용 여부가 3조의 내용 다 나온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가등기를 이해하지만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지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다 가등기 할 수 있어요. 본등기 할 수 권리 다 가등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A가 B한테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어요. 얘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그럼 B는 이 가등기를 제3자한테 이렇게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게 가등기를 처분하는 거야. 처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새로 생겼어. 이게 처분이야. 그러니까 가등기를 이전할 수 있다. 처분했다는 이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 처분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나 가등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다 된다는 거야. 왜?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의사가 오늘부터 환자는 식사를 제한합니다. 그랬어. 그럼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밥 먹지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야? 먹을 수 있는 사람한테 식사 제한한다지 먹을 수 없는 사람한테 제한한다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난 식사 할 수 있는데 의사가 좀 식사 좀 제한하래. 자기 관찰하려고. 그럼 난 먹고 싶어 죽겠는데 참아야 되잖아. 이거 처분이 되어야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처분 안 되는데 할 수 없는 걸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한합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든 이렇게 넘기는 건 처분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제한도 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B가 가등기권을 가지고 있다. 얘가 본등기 했네. 가등기를 가지고 있던 애가 얘가 본등기했어. 이거 처분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라고 하는 거야. 처분하면 처분한 사람들 권리가 없어지고 상대로 넘어가는 게 처분인데 얘는 청구권만 가지고 있다. 소자가 돼 버렸네. 이게 취득한 거지 처분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므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못한다는 거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처분이니까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된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말 뜻을 이해 잘못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그 말이 그 말인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나갈 수 있어. 이거는 단순 암기하는 문제 아니라 판례가 얘기 준 내용을 설명해 준 거야. 원리를 알아라. 즉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못한다. 왜? 처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가등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가등기 처분할 땐 판례가 뭐로 온다고 해서 부기등기로 하면 된다는 거 이전해 주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우리 프린트물에 핵심 나온 게 있어.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 안 된다고 했어요. 종기부 해제조건 청구권 안 됩니다. 보존 가등기 처분 이전 가등기 없습니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어요. 암기나 시정장 된다. 그 다음에 유언자가 생존, 살아있는데 유증을 원하는 가등기 자체가 안 돼요. 유증은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때 가등기든 이전등기든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 절차에서 가등기 말소 절차와 가등기 절차는 둘 다 여러분 주의할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가등기 절차다 가등기 말소 절차다 이 말을 이해를 잘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 자 B한테 가등기 하면 이 사람 뭐라고 한다? 등기 권리자 가등기 권자지 의무자가 됐어. 그러면
자, 절차란 것은 소유권과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A명에서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B 앞으로 했다. 그럼 B가 뭐가 된다? 등기자 A가 의무자 된 거야. 그럼 얘가 본등기해야 소유자 되는 건데 본등기 안 한 상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 절차. 본등기는 공동취급밖에 안 돼. 왜? 물권 변동이 생기니까. 그럼 가등기 말소가 뭐냐? 본등기 하지 않고 이걸 말소하는 걸 가등기 말소라고 그래. 그럼 가등기 할 땐 가등권자 권리자 설정자 의무자였지만 이 가등기 할 때는 거꾸로 가등기를 말소할 땐 지위가 바뀌는 거죠. 어떻게? 가등권자 의무자 설정자 권리자 지위가 서로 바뀐단 말이야. 즉 이게 가등기 절차 이게 가등기 말소 절차야. 알았어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돼? 공동신청이 원칙이지. 권리를 혼자 단독으로 말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상대방 협력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뭐가 있다? 둘 다 단독 신청이 특례가 있다. 즉 첫째 가등기 할 때는 원래 공동의 원칙인데 의무자 얘 승낙서를 첨부해서 얘 혼자 승낙서 받아다가 두 번째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명 이게 시험이 굉장히 많아. 그 별표 놓으세요. 가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 중에서 가등기 가처분명령 별표하고 이게 뭐다? 촉탁 등기가 아니고 명령에 의한 등기도 아니고 뭐다? 단독 신청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등기도 원천 고동 공동 신청인데 명의자 즉 이렇게 할 때 얘가 스스로 비가 나 혼자 말소할래요 이거 말사람 있을까 없을까? 지가 나와서 말소하겠다는데 권리자 스스로 포기하고 말소하는데 말릴 사람 없지? 명의인 스스로 말소하겠다는 거야. 불리해지는 사람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말소할 이거 말릴 사람 있어요? 내 부동산 비가 가등기는 비가 갑자기 내가 가서 말소할게요 쫓아가더니 누구였더니 나 과등권자인데 왜 왔어? 말소라 본인 신분증 주세요. 어 맞네. 그냥 말소해 준단 말이야. 왜? 명의자 스스로 포기하라 하잖아요. 이거 누가 딴 사람이 한다면 큰일 나지. 근데 본인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등기 명인이 스스로 말소해도 되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는 명의자의 승낙서를 첨부. 여기서 중요한 게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가등기 의무자가 누구요? 가등기 할 때 의무자 누구야? A잖아. 이 사람이 누구의 승낙서 받아다가 명의자 가등권자 승낙서 받아 얘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걸 가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야. 집주인이 여러분 내 앞으로 가등기 놔. 상대방이 나한테 가등기 줬다가 나중에 집주인이 나한테 내 승낙 좀 써줄래요? 왜 했더니 가등기 말소할게. 여러분 승낙 해줄까 안 해줄 거야? 에? 아 이유 없이 해주겠어? 뭔가 대가를 줬으니까 알아서 승낙 써주면 이 집주인이 가서 지가 혼자 가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명의자 승낙서 받아왔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가등기 의무자라고 한 거야. 근데 이 말들을 이해 못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말들을 이해 못 해가지고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뭐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자 여기 중요한 건 단독 신청이 특례가 뭐가 있다? 하나씩 다 있다는 거야. 가등기에 대해서도 단독 신청 두 개가 있었고 가등기 말소에 대해서도 단독 신청 특례가 두 개씩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등기 중에서 특히 가등기 가처분명령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엔 가등기 말소에 대한 단독 신청도 지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 최근에 알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 본등기 절차 이거는 이제 이건 공동 신청밖에 없어. 뭐냐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뭐가 된다 했지? 물권 변동이 생겨버려. 그렇죠? 자 가등기 해놨다 그럼 뭐 순위만 보존해놓은 거야. 그래도 처분권을 잃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얘가 가등기 해놨다고 해서 여전히 A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소유자로서 항상 처분할 수 있어. C한테 저당권, 전세권 아예 팔아먹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 왜? 가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 아니야. 순위만 보존해놓은 거야. 어떻게 해놨어요?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자 소유권 가등기 했으면 지금 A가 B한테 가등기 줬어. 그럼 여기다 쓸 거 아니야. 소유권 이전 가등기만 해놨다. 그럼 얘는 아직 소유자 안 된 거야. 장차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나는 이순으 가져가겠습니다. 순위만 보존해 놨다 얘기야. 아직 소유자 안 됐어. 언제 소유자 된다? 여기다 소유권 등기 했을 때 본등기 했을 때만 소유자 돼. 그럼 이 상태에선 여전히 누가 A가 소유자니까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야. 어디로 간다? 밑으로.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어. C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이런 제3취득자 있어도 역시 소유권은 자 저 요 여기서 제3취득 나왔어도 나중에 지금 C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봐. 이름 취득했죠? 자 이거는 지금 6월 여러분 5월 20일 날 그 다음에 이것은 6월 10일 날 근데 6월 19일 오늘 얘가 본등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본등기 해버리면 여기 소유권 이전 받아. 여기다 B가 본등기를 해버렸어. 본등기 여기가.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물권 변동이 생겨. 물권 변동은 언제 생긴다는 거죠? 본등기 한 지금 6월 19일 날 오늘 생겼어. 6월 19일 날. 근데 여기 6월 10일 날 얘는 취득했었지? 이건 며칠 날? 5월 20일 날 가등했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소유권 누가 취득한 거야? 6월 19일 날 본등기 한때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그럼 얘는 뭐냐? 이거 C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낀 등기잖아 이거. 근데 소유권이 두 개 있어 하나 있어 부동산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등교환이 직권말소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물권변동 되면 요 제3취득자 등기는 등교환 직권말소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게 이제 본등기 절차를 잘 보세요. 본등기 절차. 이 본등기하는 절차는 이것은 공동신청밖에 안 돼. 단독신청 특별규정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럼 공동이란 건 뭐가 있다는 거야? 권리자 의무자가 있다는 얘기지. 권리자가 누구냐? 누구야 이거? 얘가 누구라고?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권자지. 가등기 명의인이 본등기 권리자야.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건 가등기 명 여러 명이야. 수인.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은 뭐 할 수 있다 했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다 해서 전원명의 본등기 할 수 있다 해서 어떤 거? 에? 지분만. 아니 꼭 나온 지분만.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다 했잖아. 어떤 거 세 가지 기억하라. 자 지분만 전원명의 중에서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등기도 어떻게? 전원명의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분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인은 일부는 지분만 본등기 할 수 있지 전원명의 못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의무자 누구냐? 의무자. 의무자 누구요? 의무자. 의무자 누구다? 예. 네. 가등기 당시 의무자였던 A가 본등기 의무자 여전히 된다. 현재 소유자인 제3주 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의무자 가등 여기서 등기 의무자 누구냐?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 이게 누구야? 종전 소유자. 이지 누가 아니다?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얘가 아니다. 누구다?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종전 소유자다.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것도. 얘를 상대로 청구하는 거지. 얘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건 직권말소 된다 했잖아. 그러면 문제는 본등기 하고 나서 문제. 여기서 얘기했잖아. 본등기 후의 절차 보세요. 본등기 후의 절차를 보니까 자 본등기 하고 나면 물권명이 생겼네. 그러면 이게 문제 되는 거야.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중간처분등기. 여기서 중간, 이 중간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를 말합니다. 중간처분등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양립이 되지 않는 경우, 즉 저촉, 본등기와 저촉되는 경우가 있고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양립이 안 될 때는 어떠냐? 원칙적으로 직권말소입니다. 직권으로 다 말소해버려. 등기관이 먼저 직권말소 사후통지하는 거지. 먼저 통지하고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해버려. 그 다음에 다만 어떤 거?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가등기 전의 권리에 기한. 이런 말이 있으면 직권말소하지 말라는 거야. 당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뭐냐?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이것은 다 같은 말이야. 전과 같은 말은 뭐냐? 대항력이 있다는 말 같은 거야.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런 것들은 다 전에 속하는 거야. 당해, 전 이건 말소하지 않습니다. 양립이 되면 동시 존재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순위가 뒤로 밀려. 후순위. 여기서 이렇게 가등기에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등기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예외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예외. 그럼 이런 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에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할 수 있고 예외가 있는데 이걸 예외 없이 직권 말소한다면 틀리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외 없이 하면 누구나 공부 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직권 말소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쓰면 너무나 다 알아. 그냥 아 이런 표현이 다 틀렸구나 다 알아. 공부 안 해도 그냥 시장에서 그냥 장사다니면 예외 없이 하면 어 그런 말이
인생 살아서 그런 거 없던데 하면서 그냥 이거 정답 이렇게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써. 그래서 말을 좀 바꾼 거야. 뭐라고 써서 출제하냐? 기출문제 보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면 그 중간차 본등기 전부를 직권말 쓴다. 이게 바로 예외 없이와 동일 언어야. 단어가 예외 없이나 전부를 이 말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예외 없이란 말 썼겠어? 전부란 말 썼겠어? 전부라고 바꿔놓는 거야. 그러면 전부가 뭐야 하면서 우리 말이 좀 서투르면 좀 틀리겠지. 근데 예외 없이란 말을 이렇게 전부로 바꿔서 냈으니까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예외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자 이렇게 이건 직권말 쓰는 예를 봤고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각 권리별로 달라. 배타성립을 따져보는 거예요. 즉 A가 B한테 가등기를 했다. 무슨 가등기를 했냐 물어보니까 천세권 가등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세권 등기 어디에? 을구에. 자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한 게 아니라 설정을 위한 뭐만 해놨어? 가등기. 자 B는 전세권 설정 가등기. 전세권자 아직 안 됐어. 왜? 혼등기 해야 전세권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B 앞으로 전세권 가등기를 5월 10일 날 해놨다. 그리고 나서 요 C한테 뭐 했느냐? 요 C한테 저당권 설정해 줬네. 여기서 뭐 저당권 설정 언제 했느냐? 얘한테는 6월 10일 날 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6월 10일 날 C는 저당권을 취득해. 6월 10일 날 얘는 저당권 취득했어. 자, 5월 10일 날 B는 전세권 가등기만 해놨어. 그럼 6월 19일 날 얘가 전세권 본등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 오늘 6월 19일 날 오늘 얘는 뭘 취득한다? 전세권을 취득해버려. 그럼 이 중간 처분등기 얘는 뭐냐? C. 예. 저당권자 직권말 수가 아니지? 왜? 전세권과 저당권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잖아. 양립이 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후순위 밀린 거야. 얘가 선순위가 되고 얘가 후순위가 밀렸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는 권리별로 비교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예,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원칙 직권 말소하지만 당해 전 제외라. 여기 직 원칙 직권 말소 예외가 있다. 이 예외가 있다는 것을 전부를 이라고 하면 틀린단 말이야. 전부라는 말은 예외 없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준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실제 여러분들이 요 제 표현을 이해하면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여기까지 다 나와요. 알았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쉬었다 합시다.